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달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이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냈고요. 시장을 예상은 했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실적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이전서부터 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난 금요일 날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매출은 60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그 매출은 61조 8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2,818억을 한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부진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높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일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미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뭐 매출에 비해서는 이제 1분기 매출이 63조 7천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보다는 소폭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에 6,402억보다는 다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부진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가 원체 낮았었기 때문에 시장 뭐 전체적으로 그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분야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종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잠정치 같은 경우 전체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제 세부별로 그냥 추정만 아직까지는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반도체 부분인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적자가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분기에 4조 5천억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좀 큰 폭으로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 부분도 갤럭시 폴더블 폰의 판매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갤럭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에 이제 신작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롭게 이제 이걸 사겠다라시는 분들은 조금 뭐 구입하는 시기를 좀 늦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뭐 7월 말 정도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 보고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아마 판단을 해보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부진을 조금 더 짚고 갈 텐데 여러 가지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디램에 대한 루머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말씀처럼 전체적인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잠정 실적이고 확정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뭐 부진했던 거는 뭐 예상했던 상황이고요. 아마 3분기 때까지는 부진함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재고 부분이에요. 여전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종에 가장 크게 이제 약점으로 잡혀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메모리 재고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메모리 재고에 대한 뭐 손실, 그러니까 평가 손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감산이 늦어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감산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뭐 감산을 늦추면서 올해 1분기서부터 감산이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면 뭐 당장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1분기 정도 지나면 아마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서부터 감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에 대한 효과가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감산 분이 이제 속도가 다른 회사보다 좀 늦다 보니까 이런 재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못 올리고 재고만 늘렸다라는 또 그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재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다 보니까 고정 가격 반도체 가격 하락세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분기 대비 한 10% 정도 지금 다시 고정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D램의 고정 가격, 특히 DDR4램에 대한 고정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이후서부터는 D램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부 D램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DDR4램을 올린다라기보다는 DDR5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2분기가 바닥일까요? 3분기가 바닥일까요? 아마 실적으로 보면 바닥은 지났을 것 같고요. 1분기가 가장 크게 적자가 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2분기, 3분기는 적자폭을 좀 줄이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반등은 이때 품목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D램이라든지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워낙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오고 또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스마트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사지 않습니까? 많이 좀 사용량 줄었죠, 매출.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폴더블 쪽은 사실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상당 부분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 예상으로 보면 스마트폰 부분이 작년 대비 매출이 한 8-9% 정도 지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출하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월 달, 그러니까 최근 1, 2, 3, 4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이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한 11%, 10% 이상 지금 감소한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이 한 9% 정도 감소하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IDC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이제 스마트폰의 그 출하량이 작년보다 한 3.2% 정도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때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좀 나은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가는 시점은 아마 8월 중순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8월 달서부터 8월, 9월 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보다는 아마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좀 더 스마트폰 관련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 원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예측을 할 때 총 이제 27개 글로벌 증권사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평균 영업 이익 규모가 한 5,5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000억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근접하게 그런 이제 예상치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계 증권사도 지금 삼성전자의 일단 실적은 1분기를 최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인 개선세가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반도체 가격의 이제 하락세가 둔화가 이제 점차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마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는 반도체 부분이 지금 조단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소폭이나마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낼 만큼 아마 3분기,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감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메모리 쪽의 생산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좀 실적이 견인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메모리 중에서 이제 DDR5가 이제 뭐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텔이나 AMD의 CPU가 지금 교체가 신형 이제 CPU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새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구형 제품인 DDR4보다는 이제 좀 더 신형이고 처리 속도가 빠른 그다음에 전력 소비도 낮은 DDR5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단순히 개인의 이제 PC 구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서버 구입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5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DDR4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상당히 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DDR4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뭐 서버나 아니면 PC의 이제 교체형 수요로 뭐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DRAM을 한번 구입을 하시면 이걸 보통 이제 PC가 끝날 때까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대형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DDR4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이제 서버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교체 수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 DDR4에 대한 재고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의 그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CEO가 얘기를 하기를 현재 반도체 재고의 그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최종 실적 발표치가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 예상보다는 재고 감소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재고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마 생산이 계속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C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AI 열풍에 맞춰서 HBM3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사용량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렌드 포스라는 이제 대만계 이제 반도체 전문 이제 시장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HBM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을 40%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그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의 1에서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50% 100%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은 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건 향후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1%, 2%이기 네. 때문에 뭐 그게 수익이 뭐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뭐 상대적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 이제 단독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삼성전자가 올 이제 하반기에 HBM3에 대해서도 이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기존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 간에 그런 또 경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HBM3가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이 HBM3에 대한 부분이 뭐 실적 개선세를 뭐 확 끌어올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HBM3P나 HBM3E 관련된 제품들을 지금 뭐 올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오고 아마 내년도에 뭐 양산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HBM 관련돼서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 그런 이제
반도체 업체보다는 이런 이제 HBM3 관련된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의 이제 파생형이죠. HBM PMI라는 그런 이제 상품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AXDIMM이나 뭐 스마트 SSD, 그다음에 CLX DRAM과 같이 이제 차세대 이제 새로운 반도체 형태의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고 그다음에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뭐 단기적인 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뭐 폴더블 폰도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그래도 높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뭐 아직 뭐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프리미엄 이게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중 폰이다라기보다는 이제 프리미엄 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 폴더블 폰의 이제 점유율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을 판매하겠다라는 한 목표가 1,500만 대입니다. 뭐 전체 그 판매량,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1년 판매량이 한 12억 대 정도, 12억 대에서 13억 대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한 1% 정도 이제 점유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판매한 규모가 1,0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규모에 비해서는 50% 이상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판매 목표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폴더블 폰이 뭐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일단 뭐 관계되는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물론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런 이제 MX 사업부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이제 폴더블 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을 또 짚고 가야 될 텐데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세요? 일단 스마트폰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26일 날 지금 이제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이제 힌지 관련된 이제 KH 바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제 힌지 관련�서는 뭐 삼성전자의 한 90%를 납품할 만큼 뭐 독점적 지위를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8월 달부터 이제 폴더블 폰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2분기서부터 지금 발주가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분기, 3분기에 실적의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삼성의 폴더블 폰에는 이제 물방울 힌지라는 이제 신제품이 부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KH바텍 입장에서 보면 이제 힌지를 바꾸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가격 에 대한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올해 이제 판매 목표가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힌지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린룸 관련된 이제 신성 ENG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